저기 있잖아요. 남미춘님? 남미춘님 가능하십니까? 남미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귀에 꽂은 거? 오늘 그거 또 귀엽고. 하셨어요? 네. 그 오디세이? 네. 네. 그거를. 염색한 거죠. 오, 염색했어. 오빠 안녕. 염색한 거야? 오빠 살 빠졌다. 뭐야, 그 표정. 노래나 어? 부를래?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세요? 의자. 저는 개인 방송 맨날 하죠. 그리고 오늘 한 곡 하고 가실래요, 저랑? 근데 저는 제가 하면 안 돼요, 방송에서. 왜? 저는 아예 음치박치예요. 아니, 그, 이게 이 정도 아니에요. 진짜 잘하세요. 내가 왜 이 정도 뭐야? 아니, 뭐, 동지인 것처럼 이렇게 하셔서. 이 정도? 명륜 진사갈비 한 곡 하시죠. 아니, 저는 진짜 말도 안 되게 그거예요. 명륜 진사갈비 한 곡 하시죠. 명륜 진사갈비. 와내로 즐겨요. 명륜 진사갈비. 뭐야? 이거 그거 아니에요? 물감통? 아씨, 내가 거 밑에다가 잘 놨는데. 실패했어. 왜? 이거 뭐 소리 나요? 아. 그 아까 그 뭐 뉴스모 발전소 하다가. 아, 이거 어떻게 써요? 엉덩이에 깔고 하는 걸로. 장난치. 잠깐 일어났던 애들 엉덩이 앉게 할 때. 과자 드실래요? 오. 어? 해외 거네? 이거 좀 높다. 작가님 오세요. 미지의 과자요? 맞아. 어? 생강 냄새 나네? 어, 진저. 건강 때문에 드시는 거예요? 이거 건강 과자예요? 아니요, 그냥 맛있어 보여서 샀는데.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티셔츠 예쁘네요. 어? 감사합니다. 생강 쿠키. 염색 왜 했어요, 언니? 나 뭐 프로그램 하나 해야 될 거. 어? 뭐? 어? 무슨 프로그램? 아니야, 뭐지? 아니야. 유재석과 함께? 아니야, 아니야. 누구랑 함께? 아니야, 나 혼자 하는 거야. 혼자? 단독 MC. 단독 MC로? 단독 MC 데뷔. 그냥 기업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 어느 채널? 그냥 완전 케이블 TV 채널이었어. 경제 채널? 아니,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데일리? 아니야, 아니야. 위클리? 위클리? JJ 에이브럼스? 생방... 뭐라 그래야 되지? 온 투데이 막 이런 것처럼 그냥 오프닝하고 VCR 보고 들어와서 브릿지하고 VCR 보고 클로징하고 근데 거기 약간 아나운서 롤이어가지고 쟤 너무 너무 빠리면서 염색했어. 아, 그럼 너 염색한 적 얼마 같이 나오는 출연자는? 없어요. 나 혼자 해요. 혼자 계속 단독 진행? 예전에 했던 거랑 아나운서 비슷해. 비슷한 건가? 아나운서 아시아계 발전사 가면 안 돼? 제가 근데 아니, 너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그건 아닌데 너무 차분한 느낌이어야 돼. 노호랑이었어요 제가. 약간 에리얼 색의 우왕 이런 거. 아나운서 분은 이게 없나요? 밝은 색이 없나요? 아, 요즘 많아요. 저기 뭐 보면은. 근데 막 노랑 빨강은 없잖아. 노랑 빨강은 빨강 정도는 그래도 꼭 하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냥 좀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그런 거죠. 자기 검열을 하게 되죠. 조금 차분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아무튼 뭐 축하드리고 뭐 이렇게 계약 잘했습니까? 계약? 응. 뭐야 무슨 계약이요? 뭐 이렇게 좀 괜찮아요. 네. 오. 왜 이렇게 심술 나셨어요? 저 언제 아까 보셨죠? 박수도 안 쳐요. 뭐하냐, 이게 뭐. 저 물감 저 물통 그 껍데기로. 내가 언제 그랬어? 좀 같이 좀 좋아해 주세요. 이렇게 식구가. 아, 내가 언제 그랬어요? 식구가 좋은 일 있으면. 아, 진짜 기계적이었어. 이렇게 졌어. 보셨죠, 그죠? 우리 스케줄에 지장 있나? 없어요, 없어요, 없죠. 생방송? 아니, 녹화예요. 녹화. 한 번에 몇 개 떠? 두 개? 두 개. 시성이 2주 정도 되는 거구나. 시즌 하나. 진짜 바쁘지. 프롬프터 있고? 있지. 어우, 그럼 뭐 꿀이네. 완전 꿀이죠. 꿀. 꿀 거 없이.
어, 프롬프터 있으면 뭐 그냥. 그래서 연기해도 그, 돼. 그 분들이 그러셨어. 처음에는 한 2회씩 뜨는데 아마 태지 씨한 나중 가면은 4개씩 5개씩 그냥 하자고 할 수도 있다고. 프롬프터 있으면 뭐 4개, 10개도 뜨지. 금방 끝나니까. 10, 그럼 4개, 5개 하면 한 달에 한 번 가는 거야? 한 달에 한 번? 아, 그렇죠? 아닌가? 그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 한 달에 한 번. 이런 꿀은 데일리인 게 더 좋죠. 한 번에 5개. 프롬프터가 있으면 나중에는 연기하게 돼요. 심심해서. 아, 보다가 이렇게. 맞아. 프롬프터가 있는데도 앞에 보면 사람들 너무 앞에만 보고 하니까 너무 이건 친하잖아. 좀, 이건 좀 비현실적이네. 그래가지고 그거 들고 있잖아, 뭐를. 보통 이런 시사적인. 한번 봐줘. 아, 괜히 넘기고. 어, 맞아. 안 넘겨도 되는데. 그리고 고개 올릴 때 잘 올려야 돼, 이렇게. 아나운서 그. 자, 이렇게. 연기했어, 그렇게 다? 방송에서 보였다. 아니, 가수들이 그 자기 노래 하도 많이 부르면은 그 변주 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복되면 너무 이게 너무 지겨우니까 자기가 지겨우니까 막 이런 거 넣는 거예요, 액션을. 이렇게? 뭐 이거 보고. 내가 또, 대본 넘겨보고. 또 더 디테일한 연기는 뭐냐면 카메라가 여기 있는 거 뻔히 알잖아요. 근데 약간 그 이렇게 나 이렇게 보다가 카메라를 찾아요? 딴 데 보고 이렇게. 아, 본 것 같아. 연기라고? 어? 그게 연기야? 그렇게 연기하고? 아, 봤어요. 그런 것도 할 수 있다. 어, 약간 해가지고. 자, 이렇게. 되게 쓸데없는 스킬이잖아요. 네? 되게 쓸데없는 스킬이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그 리얼해요. 자연스러운 거. 생방송 같고. 좀 활력이 되나요? 자기한테? 하면? 너무 웃기다. 자, 어딘지 신기하다. 너무 이렇게 정자로 딱 이렇게 하면서 뭐뭐 했고 뭐뭐 했습니다 이러면 보고 있는 느낌이 나요. 또 프롬프터도 보고 있는 느낌 날 수 있고 그 가끔 그 연합뉴스 보니까 이제 뒤에 이제 보도국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유리판 사람들이 막 돌아다녀요. 실제 돌아다니. 그거는 자연스러운데 문제 뭐냐면 거기에 비쳐 조명이나 카메라 각도가 잘못돼서 프롬프터 올라가는 게 비쳐. 맞아. 근데 그게 시정이 안 되더라고. 그리고 이제 여자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의상을 이제 찝어야 되잖아요. 뒤에 집게를. 찝은 것도 비쳐. 뒤에 보여. 그래서 왜 찝어요? 그러니까 팽팽해 보이려고요? 허리 이렇게 큰 옷을 좀 가져오니까 잘록하게 좀 맞게 나한테 맞게 입어야 되니까. 이게 두 번씩 또 하나요? 이렇게 바리젠터 넣어서 헤매는 거 같잖아. 아, 두 번? 아,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아, 한 번 더. 네. 한 번 더 꺼보면. 세 번, 네 번. 그건 이제. 어딘지 못 찾아. 네. 그건 과몰입. 아니면은 아예 딴 데 보고. 근데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제 앞에 뉴스 할 때도 카메라가 딱 한 대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제 예비로 세 개 정도를 놓는 경우도 있어요. 왜요? 픽스로. 근데 이제 탈리라 그래가지고 빨간불이 들어온 카메라를 시선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순수 컨셉. 아, 미어캣 앵커. 순수 컨셉. 이렇게? 순수한 척. 이게 뭐가 순수야, 이게? 바보 같은데. 이강인? 이강인 컨셉. 도리도리. 내 순수. 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보게 되네. 안 봐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건가?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이게 손에 또 있기 때문에. 맞아. 시청자들이 궁금해서 저 언제 왜 들고 있는 거야? 있어야지, 그 손에. 그거는 어때요? 뉴스 시작하기 전에 그거 봤거든요? 그 남자 앵커, 여자 앵커 있으면은 서로 막 대화를 해요. 시작하기 전에. 그 막 음악 나오면서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 광고 나가기 전에 보통 네. 현재 지금 준비 중이다. 네. 그것도 보통은 대화를 꼭 해요. 근데 그 녹화도 이제 광고 나가기 전에 현재 생방송인 느낌이 지금 준비 중이다. 3분 뒤에 광고 뒤에 돌아온다 이런 느낌인데 그 컷 자체는 전에 찍어놔요. 더. 녹화된 화면이. 근데 왜 꼭 대화를 하고 있어요? 네? 그냥 자기 거 한 준비하는 게 한 번도 안 나오고 꼭 대화를 해요. 옆에. 조금 그래도 이제 막 이런 것도 하고 사람이 둘이 있는데 짧은 시간에 이 사람 둘이 뭔가 협의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끝나고 뭐 연출이네. 연출 뭐 그럴 수도 있고 실제로 대화할 수도 있고 다 진짜, 연출이었어. 진짜 급하면 주작이었어. 네. 스몰 토크를 하는 거죠.
마지막에 그거 듣지 않았을까? 이렇게 대본 하나도 안 봐서 어차피 대본이 흐트러질 일도 없고 순서도 그대로인데 클로징 할 때 대본 정리하는 척 하자. 끝난 다음에는 끝나면 쓰레기예요. 이면지 이면지. 아니, 근데 굳이 이거를 그 정리해. 한 번씩 보고. 나도 품맥골이 끝나. 품맥골이 은근히 이제 카메라 혹은 뉴스랑 비슷해가지고 이제 끝난 다음에는 이쪽. 관찰자 시점으로 끝나거든요. 3번 카메라로. 그럼 이제 주시은이랑 뭐 박문성 의원이랑 정리하는 척.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해. 저는 그거를 인사하고 좀 너무 이렇게 막 뻔하잖아요, 이게. 다음에는 자로 이렇게 해서 하가를 접는 건 어때요? 짧은 시간에? 2초. 끝나고 아니 끝나고 2, 3초인데? 찌게 자 대고. 품맥골에서 한번 해봐. 품맥골에서 그래도 요즘은 이쪽 카메라로 넘어가도 우린 여기를 보고 이렇게. 아 끝내는구나. 하기도 하고. 팟을 기탁탁. 아니 근데 모든 앵커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던 얘기고요. 나 옛날에 그런 적이 그러니까 제가 지역 방송국에 있을 때는 프롬프터가 이제 요즘은 디지털. 네. 그러니까 입력을 미리 해놓고 그게 올라가는 건데 그 지금도 그런지 모르는데 저는 그게 더 편해요. 여기에 실물 촬영기가 있어요. 위에. 네. 천장 카메라. 네. 그러니까 이거를 비춰주는 거예요. 제가 네. 테이블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비추는 거예요. 아, 네. 맞다. 근데, 요, 맞다. 근데 그게 더 편해요, 사실. 왜냐면 내가 여기다 메모를 해놓은 게 있으면 오히려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그걸 하기 때문에 더 마음이 편한데 이걸로 이제 이렇게 올리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비춰주기 때문에. 좀 DJ 같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DJ 같을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이러면서? 네.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이거 할 때 여기 있는 게 뼈는 뻔히 보이는데 이게 여기 있는 게 여기 비치는데 이렇게 보다가 자, 이렇게. 똑같아요. 자연스럽게. 자, 똑같은데? 똑같아. 약간 그 느낌을 드리는 거죠. 이거 뭐예요? 선방이? 네. 이건 쓴거. 아. 사실 그거 병건이 어디가? 라는데요. 병건이 집가. 아 제가 그리고 유튜브 보면은 실시간 방송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계속 감사 한 번씩 보고 가요. 진짜요? 네. 그 인사해주세요. 제가 인사할 만한 분위기가 아닌데요. 너무 화기애해가지고 안녕! 하고 사라지신 듯. 제가 괜히 그 재밌게 노시는데 그 좀 한 것 같아가지고. 왜요? 대 유튜버님이 들러주시는데. 여러분! 침튜브에서 춘튜브를 보고 가신답니다. 히히! 저는 언제 초대해 주실 거예요? 아 근데 바쁘셔가지고 저 안 바빠요. 아 근데 또 바쁘시잖아요. 안 다들. 바빠요. 부르기 싫으신가? 아, 아니요. 그죠? 아, 안 그래도 그 지금 하긴 해야 돼요. 뭐예요? 아침 터뷰? 네. 지금 안 한 지가 좀 돼가지고. 이거 거짓 웃음이에요? 이거? 신호인가? 이거? 정식으로 한번 그 섭외를. 네. 해서. 진짜. 언제요? 집착해. 곤란해. 다음 주로 하죠. 이거 성긋는 웃음이에요, 이거? 다음 주. 아, 근데 그것도 하시고, 케이블도 하시고, 이거, 그, 오디세이도 하시고, 이것도 하시고, 팟캐스트. CBS도 하시고. CBS? CBS 안 하세요? CBS는 뭐예요? CBS 뭐지? 옆에 방송국 아닌가? 아무튼 많이 하시고. 그건 그냥 교보문고로 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아, 나 방송을 하나. 책 가지러 간 책. 오빠 이거 좀 줘봐요, 그거 물통. 되게 황급하게 CBS로 달려가시길래 뭐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 책 봐도. 아, 너무 우르르. 아, 예원이가 나한테 막 계속 몰아놓고, 언니! 막 이러니까. 내가 너무 놀랐어. 되게 급하게 갔는데. 아니야, 처음에 급하지 않았는데, 막 이러니까 내가 급하게 도망갔죠. 장예원아 아나운서님은 그 못 가게 하는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어디가요? 장예원아 아나운서 누구야? 장예원 아나운서. 장예원. 언니 못 가요. 어디 가요? 막 이러면서. 잠깐만. 깡폭스. 조폭스. 옛날에는 CBS 건물이 목동에서 제일 높았는데. 건달이니.
제가 다 걸리면 한 30초 이상은 붙잡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도망가려고 하는 게 얘기하고 싶은데 도망가게 돼.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심지어 붙잡고 할 말도 없어. 할 말도 없는데 붙잡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기강 잡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밑으로 들어와 있는 느낌. 너 내 라인 이런 느낌. 잡히지 말래. 그 또 경사가 있습니다. 또 베텐 그 식구들. 결혼하세요? 뭐요? 또 그 좋은 소식 있잖아요. 누구? 그 집합 한번 걸렸어요. 회식? 아니 그 전에. 뭐요? 무슨 집합? 시사. 아, 그거는 뭐. 다 가요? 네, 다 같이 가서. 언제? 그 이미 그 발표가 됐나요? 아니요. 아, 그게 아니라 빨리 그거 결정을 해줘야 돼. 근데 오빠 아무 발 아무 발표가 안 됐습니다 지금. 경사가 있어, 경사가. 뭐 경사야. 여러분, 전 모르는 사실 그거 말하는 건가? 응. 알려지면 안 되나? 아직 일정이 안 떴으니까. 아니 그게 좀 우리가 아무튼 예. 네. 상 안 받아요. 상은 옛날에 받았죠. 작품상. 아 진짜 이거 그 형님 오시죠? 아닌가? 누구? 회식? 누구 형님? 그 요국 형님. 아돈노? You don't know me. 아니, 그리고, 그... You don't know me. Shut up, boy. Shut up, boy. 아니 그 유튜브 그 용국이 형님 거 봤거든요. 오토바이가 왜 이렇게 좋아요? 보셨어요? 저 살면서 처음 보는 모델이었어요. 엄청 좋아요. 이렇게 타는 거예요? 아니 그 막 되게 그 카울이 막 되게 화려해가지고. 딱 봐도 비싸 보여. 노란색이에요. 비지래. 다 비지래요. 사실상 대부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금융권 오토바이. 리스인가? 3천만 원이나 돼? 아! 네. 차보다 더 비싸네. 뭐 진짜 비싼 거예요? 제 차 값이. 엄청 비싸. 어, 근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아, 근데 좀 쓸데가 없는 것 같아, 그차는. 오토바이? 응. 오토바이 너무 그냥 위험해. 진짜 멋있는 것 같아. 그거는, 그게 다르잖아요. 주행감이. 막, 속도감이나. 그냥 이게 비교 대상이 아닌 거죠. 우리 부채 만들까? 응. 우리는 더 좋은 부채도. 뚠티를 또 2세 들어갔어. 아니, 이 스쿠터나 오토바이는 알겠는데, 그, 이거 너무 좋다. 바퀴 4개짜리는 잘 모르겠어. 이 인증샷도 찍을 수 있잖아. 바퀴 4개짜리 오토바이가 있어요? 아, 영국 거 그거 말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완전. 아, 완전 오토바이? 네. 또 따로 또 하나 있어. 네. 오토바이 왜 이렇게 많아, 그거는? 4개짜리도 있어요? 4개인가 3개짜리? 네발 오토바이? 네. 오토바이가 많구나. 보조바퀴가 있어요? 아니, 큰 바퀴도. 3륜이야? 3륜인가 보다. 아, 앞에 두 개 있는 거? 앞에. 뒤에 두 개 있지 않을까? 앞에 하나 있고 뒤에 두 개 있는 거 아니야? 앞에 두 개 있는 3륜 오토바이는 거꾸로 타는 거잖아. 그래, 그런 게 어딨어. 뒤에 하나고 앞에 두 개? 아니, 앞에 두 개가 있어요, 오토바이인데. 그래요? 하나고, 배트카처럼? 아니, 이렇게. 아니, 앞에가 이렇게 넓어요. 그리고 뒤에가 삼각형으로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좀. 경험기? 그, 아니, 그. 그거에 많아요. 그 스쿠터에 많아요 그런 거. 그 매니아신가 보다. 그 막 오토바이 같은 거 좋아하더라고요. 저 군대 때 맨날 봤거든요 그거. 오토바이 사고 싶어가지고. 아까 스파이의 대박집. 아니 나 아까 전에. 녹음 끝나고 나가면서 전화통화를 이렇게 막 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국장, 아나운서 국장님 있죠? 김태우 국장님? 네. 국장님을 이렇게 회전문에서 탁 마주친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놀라서 통화하다가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그냥 목내라고 지나갈 수 있는데 되게 진짜 대사. 아, 깜짝이야, 이랬어요? 아니, 통화를 하다가 차를 타고,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아. 그러고 나 다시 통화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과하게 인사를 해버렸나? 아~ 나도 모르게 아~ 통화하는 도중에 안녕하세요 이러면은 이렇게 좀 귀여움을 어필하면 안녕하시렵니까? 이렇게 하면 더 귀엽지 않았어? 나 너무 놀래가지고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심하게 인사했지? 나도 모르게 너무 놀라가지고 가끔 국장님이 그런 얘기 하셨지. 이제 베테랑으로 임태진이 가끔 오니까 그 친구 나이가 어떻게 되지? 그래서 87년생이요. 아, 그러면 딱 김민지랑 장례원 사이에 들어왔으면 좋았겠네. 이런 얘기는. 아. 진짜. SBS가 원하는 인재상이네요. 아니, 너무 놀라갖고 진짜 갑자기 차렷했어요. SBS 시험 안 봤나? 안 봤어. 나 아예 공중파를 안 봤어. 한 번에 그거 거기 붙은 거 아니야? 그치? 윤태진이 어떻게 보면 아나운서 지망생 이런 쪽에서 전설이에요 또? 아니, 전설이 많잖아요. 어떤 의미엔 전설이죠. 시험을 안 본 거지. 성재 형님도 전설이잖아요. 시험 안 봤어. 저는 뭐 전설이지만. 전설이에요. 안 봤어. 그러니까 되게 시험을 안 보고 들어왔어. 그 발언권에 아, 시험 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태진은 커리어상 2012년이지 KBSN에 딱 들어갔을 때 나이가 25. 그러니까 사실 지상파 쪽 시험을 계속 봤어야 되는데 안 본 거예요. 그냥 일에 집중하려고. 프로 의식으로. 아니 왜냐면 스포츠를 처음 하니까 아 이거 지금 일을 열심히 배워야겠다는 생각만 한 거죠. 그래서는 안 되죠. 시험을 무조건 봤어야지. 오빠 계속 그랬어. 왜 시험을 안 봤냐? 준비를 하긴 했어? 아니 아예 생각도 아예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다가 그 KBSN에 가신 거예요? 거긴 시험 본 거죠. 나의 아, 그냥, 첫 시험. 아 그냥 딱 아, 아나운서를 해야겠다. 면접. 농구 팬으로 그냥 뽑혔어요. 아니야! 시험은 보셨대요. 아, 시험 봤어요. 근데 제일 지금 그 모집한 그 기간이 제일 가까운 게 KBSN이다. 그래서 한 거예요? 네. 그냥 한번 너 아나운서 시험 보려면은 진짜 시험을 많이 봐야 된다라고 학원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 한번 볼게요 했는데 대부분. 두 번 보기가 싫었나? 근데 이제 시험을? 신분상 거기서 평생 직장으로 있기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은 당연히 이제 다들 시험 보러 다니고 난 몰랐어. 정규직 돼.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다 안 보는 줄 알아. 주변 사람들에게 다 안 본다고 하니까 시험. 당연히 안 본다고 하지. 나도 KBS 다니면서도 순진하게 좀. 그걸 보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저 제가 주말에 서울 치과좀 다녀오겠습니다. 합숙하고. 그러니까 옆에 성재님은 되게 교활하게 거짓말도 막 많이 쏟아내면서 교활은 아니고 음흉하게 KBS에서 SBS 이력 쓰고 그러니까 그렇게도 해야 되는데 그죠? 너무 그랬어야 됐는데 너무 정정당당하게 그죠? 정정당당이 아니라 이거는 너무 잘못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몰랐어. 좀 대화도 하고 정보 수집을 했어야지. 근데 다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꿍꿍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빨간색 꿍꿍. 다시 할게요. 남성 의류 NS 런던 포그에서 의류 교환권. 이것만 하면 내가 안면 축해요. 아니요. 목소리 좀 약간 처음부터만 다시 할게요. 짧으니까. 네. 길이랑 목소리 좀 줄여서. 네. 준비되시면 들어갈게요. 들어갈까요? 네, 자 들어갈게요.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저 남이춘이 소개해드릴게요.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센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파워풀 X에서 박찬호 크림과 메디핑 세트, 쫀득하게 씹고 풀자, 바카스마 젤리, 수수료 없는 문화엔 티켓에서 공연 티켓, 남성 의류 NS 런던 포그에서 의류 교환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우리 좀 안 됐다. 한번 이거 나가나? 아나운서 같네. 그럼 끄여줘. 예쁘다. 그치, 그치. 다음부터는, 다음부터는 없지만, 다음 생에. 다음 생에? 다음 생에는. 알았어. 사오셨어. 예. 시험을 보란 말이죠. 나 작가님한테 그걸 또 물어보고 있어. 근데 뭐 지금 방송인 남이춘으로 잘 나가니까. 가자. 생방 갑시다. 껴껴. 껴! 안녕. 아, 맛있네요. 커피 맛있네. 이거 드실래? 가져가실래요? 아, 은근 인기가 없네. 아, 아니야. 아, 하지마, 하지마. 아, 아니야. 아이고.
거절했어. 아, 생각. 아, 맞다. 이상하죠? 이상하죠? 안녕!